안녕하십니까. 뭐 지난 시간에 뭐 말씀을 드렸던 대로 이 충전기 있지 않습니까? 이 충전기 이것도 일종의 이제 충전 어댑터입니다. 어댑터 역할을 하는 충전기입니다. 여기서 뭐 건전지를 꽂아서 건전지를 충전시키는 거 역할이고요. 이런 보통 어댑터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거 어댑터는 우리가 보통 이제 뭐 어떤 제품을 충전할 때 쓰는 또 어댑터거든요. 이거는 이제 전기 연결해가지고 다른 뭡니까? 뭐 휴대폰을 충전한다든가 어떤 다른 전기 제품을 충전하는 어댑터거든요. DC 어댑터거든요. 그렇게 DC 어댑터니까 전부 다 이게 하나의 변압기 성격을 가지고 있죠. 도로는 전원은 이제 입력 전원은 보통 220V 들어가가지고 출력하는 전원은 5V나 12V나 이렇게 뭐죠? 여기 보시면은 여기 보면 전원은 AC로 들어오지 않습니까? AC 220V로 들어가가지고 그렇게 전원 AC, DC가 잘 알아야 됩니다. AC 이게 들어오는 전원은 AC 220V로 들어가가지고 출력 전압은 이제 여기서 안에서 뭡니까? 변압시켜가지고 5.2V 이거는 2.4V에서 250A 요거는 2.4V네요, 그죠? 굉장히 오래됐네. 뭐, 그렇긴 해. 보통 이제 1.5V 전원, 뭡니까? 건전지를 충전하니까 2.4V 나가네요. 2.4V 250A. 그, 이런, 낮은, 그, 뭡니까? AA하고 AA 다들 하는데, 이런 거는 굉장히, 충전 속도가 굉장히 느리다고 봐야 되죠, 이게. 왜냐면, 암페어 수가 250mA, 120mA. 그렇게 AA 건전지는 250mA 두 개로 충전이 되고, AAA는 120mA로 두개 충전되고, 그 2.4V. 그러니까 이런 거는 굉장히, 지금은 거의 사용 안 한다고 봐야죠. 충전 속도가 굉장히 느리다고. 그리고 성격이 다 똑같습니다. 이렇게. 말하자면, 이런 것들도, 다만 이거는 여기서 자체적으로 이제 꽂아서 건전지를 충전할 뿐이고, 예. 이게 만약에 선이 있다면은 뭐 이거하고 역할이 똑같겠죠, 그러면. 이런 건 보시면은 이제 이거 다시 보시면은 이것도 마찬가지로 AC 전원은 예, 여기 들어오는 전원은 100이나 220, 240까지네요. 100에서 240까지 들어와서 예, 충전 전격 출력은 5A, 아니다 5V 2A로 출력되는 겁니다. 충전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쭉 해서. 이 안에서 이제 어떤 변압시켜주는 어떤 기능이 있겠죠. 예, 그래서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볼게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일종의 이제 충전기잖아요. 이것도 여기서 꽂아서 여기 보시면은 이것도 마찬가지로 전격 입력은 5V 2A로 들어가고 출력은 4.35. 이거는 좀 다르죠. 이거는 220V로 아니고 전부 다 DC죠. 이게. 예. 여기 보시면은 요거는 왜냐하면은 요런 걸 갖다가 꽂아서 또 다시 예, 꽂아서 하는 거기 때문에 저거하고 성격이 좀 다릅니다. 왜냐하면 요거는 배터리를 충전시키기 때문에. 근데 요거는 자원이 요 안에 보면 요것도 여기 보면은 컴플리팅이 되어 있는 부분도 있고 요 안에도 자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볼게요. 뜯어서 한번 뜯어서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먼저 요거부터 한번 해볼게요. 예.
예. 보시다시피 이제 이게 한번 뚜껑을 열어봤는데요. 이거는 뭐 아주 복잡한 건 아니니까 일단 뚜껑만 열면 다 안에 내용물이 나오니까요. 일단 NLF 요거 있지 않습니까? 충전기. 요거는 일단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220V 들어오면 요 변압기를 거쳐가지고 다시 이제 어떤 출력되는 이 단자가 가는데 2.4V로 각각 전원이 2.4V로 분배가 돼가지고 나갑니다. 예. 간단하죠, 이게. 변압기가 들어있습니다. 요 구리가. 요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안에. AC 전압이 DC 전압으로 바뀌는, 그 과정을 요렇게. 요 변압기가 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네. 이거 지금은 2.4V에 250mA니까 충전 속도가 굉장히 느리고 지금 만일에 배터리 현재 하는 배터리를 꼽는다면 예전에 배터리는 이게 굉장히 오래됐는 것 같은데 싼요 하는 이게 예전에 이제 보면 싼요에 뭐 카메라 배터리라든가 뭐 일단 싼요 제품 있지 않습니까? 싼요 제품에 들어가는 전자 제품에 들어가는 배터리를 충전하는 전용 충전기입니다. 일반 충전기하고 다릅니다. 일반 충전기에 이거 꽂으면은 상당히 안 됩니다. 이게 싼요 전용 충전기이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는 이제 깜냥 파워 깜냥 요거는 사용 가능합니다. 이거 지금도 파워 깜냥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여기 보시면은 여기 들어오죠. 어제 출력 전자가 끝부분에 깜냥이 어디 있더라? 여기 있죠? 이거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예를 들어서 12V 충격 출력이 12V 이거 아닌가? 깜냥 이거 아닌가? 깜냥이 이거 아닌가? 맞죠, 이게? 예. 전체 출력이 12, 13, DC 1.0A.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것도 이제 배터리 충전한 거거든요, LCD. 근데 여기는 이제 다른 점이 뭐냐? 여기 이제 LCD 창을 띄워주는 또, 기판이 있다는 겁니다. 요 LCD 창 있지 않습니까, 그게? LCD 창을 띄워주는 기판이 여기 하나. 요 메인보드에 연결돼가지고 얼마 충전됐는지 양을 나타내주는, 컨트롤해주는 컨트롤 기판이 여기 있다는 거. 그 위치 차이점입니다. 일반적으로 똑같습니다. 여기 DC 전압이 돌아가지고 요게 변압기를 거쳐가지고, 요게 전원을 이렇게 했다. 분배해서 이렇게. 충전시키기는 거의 차이점이 있죠, 이게. 그다음에 이제 요거는 이제 완전하게 이제 5V로 요게 아까 요게 뭐 보시면 아시면 5V 들어 전기 입력에 여기 5V 잭 있지 않습니까? 5V 들어가는 보통 이런 걸로 많이 꼽죠, 5V. 요거는 이제 1차로 220으로 돌아가지고 5V로 변환시켜가 그러면 이 5V로 전격 입력이 되지 않습니까? DC로. 예. 이 자체 내는 DC입니다. 이 자체 내는 원래 도로는 전압은 물론 AC로 돌아가지고 다시 DC로 변환돼 가지고 5V로 변환돼 가지고 들어가서 예. 여기 뭡니까? 뭐 배터리를 충전시키기는 전격 출력은 이제 4.35V로 1.7A까지, 최고 1.7A까지 충전되네요. 그래서 여기 충전시키는 겁니다. 여기에서 배터리를 꽂아서. 예. 보통 배터리가 3.7뭐 이렇게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여기서는 변압시켜줄 필요가 없겠죠, 이게. 더 이상. DC로 돌아오니까 그냥 5V로 돌아와서 뭐,
기시 입력 전압이나 뭐 출력 전압이나 거의 똑같으니까 예, 요렇게 칩이 들어 있고 요거는 그런 특징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쓰는 우리가 어댑터 이런 것도 다 요게 들어가지고 요게 AC로 들어가서 요 변압기를 거쳐서 DC로 나가는 5V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아니 요 제가 뽑았죠. 이것도 이제 AC 전압이 들어와서 이제 DC 전압으로 바뀌는 변압기가 여기 들어있죠. 그 구조가 여러 개 있습니다. 거의 뭐 일반적으로 통상적으로 이거나 요게 이제 단지 다를 뿐이지. 예. 이것도 마찬가지. 어차피 AC 전압으로 들어와서 5V로 변환시켜줘가지고 5V로 변환시켜주는 잭이 들어가서 이제 하는 거니까 어차피 마찬가지로 들어가는 전압은 AC 전압입니다. 이것도 어차피 이쪽 선에 이렇게 쭉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게 5핀 요 전원이 보이죠? 이게 꼽는데 항상 충전기가 꼽는데 보이죠? 그러니까 원리는 똑같다. 구조는 약간씩 다른데 원리는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충전기 이거 다 충전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보시면 정확하겠습니다. 오늘 하나 뜯어봤습니다. 이런 걸 뜯으면 또 이렇게 이제 뭡니까? 다 이렇게 또 자원이 작기판부터 시작해서 자원이 나옵니다. 이 구리, 변압기 이런 데는 전부 다 변압기가 들어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것도 이제 예전 거 있습니까? 예전 거는 이렇게 변압기가 큽니다. 이렇게 크고 구리가 많습니다. 이게. 예. 구리가 많다는 거. 최근 거는 이렇게 뭐 그래도 이런 것도 다 작기판에 속합니다. 작기판 다 작기판으로 넣었습니다. 요거하고 이제 요거는 색깔이 뭐 요거는 파란색이고 뭐 청기판이라고 하고 요거는 뭐똥 색깔이니까 똥기판이라고 말 이야기하는데 이런 거다 작기판에 넣어서 파시면 됩니다. 이거 별 차이가 없습니다. 이게 차이가 없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차이가 없습니다. 요런 게 이제 작기판이 아니죠, 이런 게. 이렇게 칩이 들어있고, 조금 정밀하죠, 이렇게. 이렇게 칩이 박혀있는 거하고 안 박혀있는 거하고는 예, 등급이 차이가 있습니다. 요것도 뭐좀 구리, 요것도 작기판이고요. 요것도 요 구리, 요것도 작기판이고, 밑에 작기판이고, 이런 것도 칩이 있긴 있는데 이것도 작기판으로 보시면 됩니다. 거의. 이것도 나중에 말씀드린 등급이 있습니다. 이게 전혀 작기판은 넣어서 파셔도 되고 아니면은 등급이 있습니다. 그 등급이 있는 데 따라서 넣어서 파시는데 이런 거 거의 막 떡칠을 해가지고 여기 보면은 본드칠을 돼 있고 이렇게 돼 있죠. 예. 이런 거는 작기판으로 그냥 이 상태로 작기판에 던져서 섞어서 파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완전 작기판이죠, 이거는. 이거는 뭐, 딱 봐도 작기판 아니죠, 그죠? 이런 거는 끊어서 작기판에 넣어서 파시면 됩니다. 굳이 구리를 추출할 이유가 없습니다, 이건. 구리장도 얼마 안 되고요. 자, 오늘은 각종 이게 충전기에 대해서 한번 안에 열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여러분 넣었습니다. 구조가 이렇습니다. 거의 있긴 해. 충전기라 AC 전압이 들어와서 DC로 바뀌어서 나가는 이 충전기는 거의 다 구조가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 원리도 똑같고 구조가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뭐 LCD 창이나 부가적으로 LCD 창이나 또뭐 알려주는 어떤 음성 인식이라든가 뭐 블루투스 기능이 있다든가 뭐 아니면 무선 기능이 있다든가 뭐 이런 경우는 또 칩이 하나씩 더 들어있겠죠. 중요한 칩이. 예.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예, 안녕히 계십시오.